원래 없지 않았나 이거? 자, 그렇죠. 새롭게 신설된 영역이고요. 지난주에 이제 풀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추리, 창의, 수리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영역이 사고력 영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똑층 선발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문제풀이 시간은 3분 정도 드리고요. 리더분들도 잘 풀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사고력 똑층 선발 문제 주세요. 자, 동현은 서재를 청소하다가 아내의 오래된 가계부를 발견했다. 가계부의 첫 페이지에는 의미를 알 수 없는 숫자들이 적혀 있었는데 마지막 숫자는 물에 번져 알아볼 수가 없었다. 과연 마지막에 지워진 숫자는 무엇일까? 아, 나 왜 이렇게 바로 이렇게 뇌정지가 오냐? 66이에요? 아, 66. 아. 이승현은 사기캐입니다. 바로 풀렸어요? 설마. 와. 아, 이거 뭔지 알겠는데 생각이 안 나. 그죠? 뭔지 알죠? 뭔지 알죠? 근데. 그러니까. 지금 감이 안 와. 왜 처음부터 막히지? 용이 좋네요. 용이 잘해요? 용이 좋아요. 오, 역시. 유병재 넘사벽이고요. 어? 조세호 씨 빈 공란이고요. 자, 지금 이승현 씨를 필두로 해서 정답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어, 아... 상원 씨 좋아요. 풍무동의 아이돌이죠, 사실. 지금 풍무동 안 사는데. 동현아 풀었어? 동현이 풀었어? 풍무동의 아이돌. 동현이 풀었어? 동현이요? 동현이 풀었어? 아니요. 아니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돼? 아니 못 풀었어요. 자, 백승우 변호사 실망입니다. 오호, 오늘 녹화 시간이 짧을 것 같아요. 또 여러분들이 굉장히 똑똑한 분들이 많아요. 상원아, 이게 쉬운 거야? 어. 바로 나와? 어, 쉬워. 이게 계속... 그냥 바로 나와. 이게 알 것 같아. 나 알 것 같아. 알 것 같아. 아, 이게 그 날짜 생각이 안 나네. 그 날짜가. 생각이 안 난다. 네, 아 갑자기. 나도. 아 오케이. 자, 제작진한테 지금 전갈이 왔는데 그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라는. 아, 저도 열심히 문제 풀고 있다고 좀 풀고 있는 과정 전해주세요. 예. 저도 좀 생각을 좀. 아니 근데 이거 힌트. 정답은 아는데 그 다음이 뭔지를 이 말. 이 나를 쓰긴 애매한데. 그러니까. 여러분 조세호 씨가 쉽게 풀었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얼마나 안 어려운 문제인지. 세호가 풀었다면 이거다. 세호가 풀었다면 이거다라고 했는데 어디 봅시다. 기가 막히네. 제가 사고력이 좋네요. 지난주도 그렇고 사고력이 근데 조세호가 안다고 해서 그걸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는 게 이거밖에 없거든, 100%. 저를 많이 아시네요. 그러니까요. 선아의 조세호. 그렇죠. 또 이건 알죠. 아, 어렵다. 자, 그러면 출연자의 답안을 공개합니다. 1, 2, 2, 5. 1, 2, 2, 5. 어, 맞네. 방위, 공란이고요. 박시영 씨, 네? 뭘 모르겠어요라고 해주셨어요. 네. 자, 그리고 날짠 건 알았거든. 온더로드, 네? 1012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아,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날짠 건 유추했는데. 날짜다. 네, 날짜인 건 유추했는데 그 10월 3일, 10월 9일, 그럼 10월 12일이 생각이 나가지고. 10월 12일은 어떤 날이죠? 제가 좋아하는 날짜여가지고. 아. 그런 느낌이죠. 아하. 자, 그러면 지금 나머지 분들은 1, 2, 2, 5를 많이 적어주셨는데 제일 먼저 푼 이승현 씨의 한번 풀이를 한번 들어볼까요? 처음에 딱 8.15가 눈에 들어와서 8.15 이게 아 광복절이다라고 하고 앞에를 보니까 다 공휴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숫자는 성탄절인 1, 2, 2, 5로 답이 생각이 났습니다. 성탄절인 1, 2, 2, 5다. 이 네. 어떤 공휴일이다라고 하셨고요.
자, 그러면 정답은 1, 2, 2, 5! 추리력 본 문제 드립니다! 나는 누구일까? 나는 1분 동안에는 단 한 번 나타나고 한 순간에는 두 번 나타난다. 하지만 100년 동안엔 한 번도 날 볼 수 없을 것이다. 1분 동안에는 단 한 번 나타나고 뭐지? 넌센스 같은 거 같아, 추리력. 니은 아니에요? 니은? 니은, 니은. 니은이 한 번 있고. 아, 아니네. 아니다. 아니네, 안 나타나네. 아, 나쁘지 않았는데, 저분이. 아, 이거, 아, 이거 어떻게 접근해야 되지? 6 아니에요? 응? 6. 아, 그래? 60초니까. 응. 한 번 나타나고. 어, 아니, 아니네요. 누구일까? 아. 아, 풀었어? 아, 유병재 풀었네요. 어? 그, 야, 병재야. 와, 대박이다. 자, 기회는 없습니다. 빛의 속도로 풀었습니다. 한 순간, 한 순간, 한 순간. 어, 이렇게 접근하신 분이 꽤 있습니다. 정답! 정답! 어? 아, 와. 그치? 속도전. 승현 씨 아이디어였나요? 같이 풀었나요? 일단은 서로 같이 회의를 해봤는데 네네. 느낌이 와서 아하. 한번 쓱 한번 쓱 갑니다. 다가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정답은 뭡니까? 자, 정답은 일단은 M. M입니다. M. 알파벳 M이요? M. 이유는요? Because, 왜냐하면 아하. 예. 1분, 1 minute. M-I-N-U-T이죠. M이 한 번 나타나죠. 예? 한순간, 원 모먼트입니다. 모먼트. 아, 모먼트. 아. 접근이 맞았네. 맞았다. 네, 아, 원타면 원 모먼트. 모먼트 할 때는 M-O-M-E-N-T라서 M이 두 번 나타나고요. 어. 와. 100년은 100 year죠. 예. Y-E-A-R이기 때문에 M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 그래서 정답은 M이에요. 정답! 천재다, 천재. 천재. 인정, 인정. 우와, 대박. 이거 진짜 너무 빨랐다, 그치? 네. 승현 씨가 어떤 걸 줬냐면 네네. 시작하자마자 1분에는 뭐가 없을 것이라고 했을 때 모음이나 자음 중에 뭐가 하나밖에 없을 것이다로 다가갔고 어허. 그거를 제가 받아서 영어로 풀었고 어. 와.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아, 야. 조세호 이승현 케미가 나쁘지가 않아요. 아, 예. 대단합니다. 와, 영어는 생각을 못했지. 아니 사실은 제일 빨리 푼 건 유병재 씨였거든요. 선발전에 풀어야지 이제 좀 약간 또 자랑할 수 있으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네요. 완벽하게 풀었습니다. 예. 그래 든든하다. 엄청납니다. 진짜 빛의 속도였어요. 수리력입니다. 수리! 아! 드디어 할 수 있게 한다. 수박 가자. 수리! 형은 그냥 팬 안 듣게. 자, 용희 씨를 주목하세요. CIX의 용희 씨는 말이죠. 예? 수학 1타 강사 정승재 선생님의 극찬을 받은 분이에요. 역시. 자, 뭘 어떻게 풀었길래 극찬을 받았죠? 수능에서 이제 어렵다고 하는 문제가 30번 문제가 있는데 선생님 앞에서 풀이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굉장히 또 좋게 봐주셔서 극찬을 해주셨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2021년 수리 영역에서 98%의 학생이 틀린 문제라고요? 네, 맞습니다. 거의 다 틀린 문제를 혼자 푼 거예요. 98%? 와, 정답률 1%. 와. 이거는 지금 사실 용희 씨를 위한 라운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유리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똑친 선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리력 똑친 선발 문제 주세요. 12월 25일 오전 10시 10분으로 정확했던 시계는 이후 12시간마다 5분씩 빨라졌고 몇 월 며칠 오전 10시 10분에 이 시계는 오후 4시 10분을 가리켰다. 이날은 몇 월 며칠일까? 완벽한 수리 문제. 아, 이렇게 빨라졌구나 얘가. 계산 문제네, 계산 문제. 계산이죠. 이건 수리 문제입니다. 이거는 뭐 넌센스 이런 거 아니고요. 아, 진짜 썩 잘하면 좋겠네. 천천히 해보자, 그래도. 완벽한 수리 문제. 아, 그래.
60분 곱하기 160분 5분 이게 웬일입니까? 출구 없는 매력의 서출구 씨가 벌써 풀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안 하니까 푸는군요. 입을 닫고 해야 되나 봐요. 아우 어지러워. 와, 이걸 며칠인지가 갑자기 헷갈리네. 근데 이게 며칠인지를 알려면은 1월 달이 며칠까지 있는지도 알아야 되네요. 그렇죠. 정지웅. 뭐 하는 거죠? 그 31일인지가 지금 31일 있나를 자, 이승현 씨 답을 써주셨고요. 이원영 원장이 왜 전국 50등으로 수능을 마쳤는지를 보여주는 순간입니다. 야. 오케이. 우리 쪽에 오니까 또 잘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네요. 아, 동컴. 아까 끝났습니다. 거의 제일 먼저. 제일 먼저는 아니었고요. 아, 거의. 예, 거의도 아니었고요. 근데 잘 풀었어요. 재훈 씨 아직 안 됐어요? 예? 네? 아직 안 됐어요? 네. 전 됐어요. 축하합니다. 네. 오세요, 한 명 잡으러 왔군요. 윤달은 아니라고 봐야겠죠? 윤달이요? 네. 아닙니다. 2월이 아니더라도 되게 윤달이 있죠. 2월이 넘어가지 않나? 넘어가잖아. 2월 넘어가? 2월 넘어갔나요? 네. 2월 넘어가잖아? 넘어가지 않나? 넘어가죠. 자, 우리 제작진이 좀 못됐습니다. 우리 저 그리 씨가 풀어주셨는데 3월 8일로 쓴 거죠? 네. 분명히 그리 씨도 본인만의 어떤 논리로 풀었을 텐데 본인 생일이냐고 물어보고 있는데. 네. 제 답은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자꾸. 네. 그래도 되는 건가요? 지금 3월 8일. 네, 상관없습니다. 아, 지우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 풀이 가정에 3월 8일이 나왔지? 근데 저 지금 심장이 너무 뛰는 게 저는 3월 7일로 써가지고. 그러면 저랑 날짜 체크를 잘못 자, 이제 10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10. 아, 나 진짜 모르겠네. 9. 8. 7 6 5 4 3 2 1 그만! 전 출연자의 답안을 공개합니다. 자, 이승현 씨는 1월 30일, 박정호 씨는 31일. 아씨, 하나 잘못 생각났다. 이원영 원장 30일, 조세호 씨. 날씨가 포근한 데이트하기 좋은 그 어느 날이라는. 모르겠습니다. 유병재 씨는 3월 7일. 왜? 용희 씨 1월 30일. 네. 모르겠습니다, 시영 씨. 광희 29일. 네. 4월 16일. 온더로드 정지웅 씨 1월 30일. 상호 씨 1월 30일. 그리 3월 8일. 출구 씨 1월 30일. 제일 먼저 풀었어요. 이태훈 씨. 1월 30일, 백승우 씨 1월 30일, 동컴 1월... 오! 김동현 팀은 다 1월 30일로 네. 통일됐습니다. 와, 동컴도 오이야. 동컴이 이 팀에서 제일 빨리 풀었어요. 서출구 다음으로. 야. 자, 그러면 유병재 씨 3월 7일, 왜죠? 12시간마다 5분씩 빨라지니까 이게 지금 6시간이 빨라진 거잖아요. 그 빼보면은 오후 4시 10분이죠? 네. 4시 10분에서 오전 10시 10분을 빼면 이제 6시간 빨라진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6시간은 총 720분이니까. 그렇죠. 그거를 이제 6시간 720분이라고요? 360분이네. 아! 그러네. 나도 그래서 그렇게 됐나 보다. 자, 이거를 김동현 씨한테 지적을 받았어요. 아, 나도 그렇게 됐네. 아, 재밌다. 66에 36. 360분. 경제 안 돼! 매우 모욕적입니다. 해봐요. 이게 낫지 않아요, 차라리?
아니 들을 순 없죠. 아, 아니 근데 수리 형 나영 만점자가 김동현 씨에게 66은 36은 아 이건 연습해요. 예. 어쨌든 저는 나영이랑 같이 점수가 풀이 과정이 좀 똑같으니까 만족하려면 저는. 아 동자에선 좋네요 그래도. MC 노란곰. 네. 시청자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좀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이제 12시간마다 5분이 빨라지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하루로 계산해야 편하니까 24시간에 10분씩 4시 10분까지 가야 되니까 아 6시간이 빨라져야 되니까 6시간 빨라지려면 360분 빨라져야 된다. 그러면 10분씩 하면 36번 딱딱딱딱 가면 되니까 12월 25일에서 36일을 쫙 가면은 1월 30일. 깔끔하네. 깔끔하게 풀어졌습니다. 네. 저는 광희 씨에게 칭찬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왜요? 1월 29일 네. 열심히 풀었어요. 네. 어떤 풀이었나요? 수리 영역이라 이미 포기한 사람이라 아 진짜로 아 그래도 한번 열심히 좀 풀어보자. 잘했어요. 또 맨날 포기만 할 순 없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안 풀고 가면 저 오늘 출연료 받기가 좀 민망해요. 예, 저희도 안 드릴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예. 너무 민망하고 좀 최선을 다해서 풀어봤는데 될지 네. 안 될지 모르고 풀어봤어요. 오랜만에 푸는 건데 네네. 36일에 제가 일일이 써봤어요. 이렇게 1, 2, 3, 4, 5, 6, 7, 8 여기 다 보이시잖아요. 근데 29일까지가 왔을 때 36이었는데 좀 다른 사람들하고는 답이 달라서 좀 당황스러워요. 굉장히 풀이 과정은 정확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제 날짜를 세는 과정에서 하루에 예. 오차가 있었던 것 같아요. 25를 세셔서 그런 그러니까. 것 같은데. 아 그래요? 26부터 그렇죠. 해야 되는데. 하루가 24시간이 지나야 시간이 빨라지는 거예요. 이건 언어력의 문제입니다. 문해력이 좀 떨어져서 이거는 수리는 만점인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요. 잘 풀었잖아요. 엄마가 봤으면 좋겠다 엄마. 근데 저는 오전 10시 10분에서 오후 4시면 6시간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한 바퀴가 돌고 또 돈 거 아닙니까? 아니죠. 아니. 12시 지나가면 오후로 바뀌죠. 네. 오전 다음은 오후죠. 오전 다음에 오후죠. 아~ 오전 다음은 아, 김동현이 또 한 번 저격을 합니다. 아, 돌아. 원래 오전 다음은 오후라고 합니다. 아침 다음은 점심. 다음은 저녁. 아오. 조세호 씨, 유병재 씨는 김동현 씨한테 지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요. 자, 자리에서 불이 꺼지는 분이 오답이고요. 정답은 1월 30일. 풀이력 본 문제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자, 본 문제 주세요. 자, 광희는 한정판 운동화를 사기 위해서 새우가 하던 피자 박스 접기 알바를 시작했다. 광희는 그동안 새우가 접어놨던 아이야. 피자 박스를 넘겨받은 뒤 첫날 6개의 박스를 접고 매일 전날보다 4개씩 더 접어 총 29일 만에 1840개의 박스를 접었다. 광희가 새우에게 넘겨받은 박스는 몇 개냐? 이거는 수학을 잘하는 사람만이 풀 수 있어요. 지훈이가 빨리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나 그냥 기도하고 있어 그래서. 나 이거 까먹었어. 난 기도하고 있을게 그냥. 와 너무 오랜만인데? 어렵다. 어렵죠. 어려워 나도 풀게. 승현 씨가 잘했다. 아 이거였나? 아니 이 장면을 몇 번을 보냐고. 죄송합니다 원장님. 자랑만 하고 말이야. 원장님 거의 됐는데. 죄송합니다 원장님. 잠시만요. 이거 냄새 거의 아니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지금 책볼 한번. 너무 빠르시네. 그래도 오답일 수 있을까 계속 풀어도 돼. 나왔으나? 잠깐만. 풀고 있어 계속 풀어. 상훈아 계속 풀어. 일단 풀어볼게. 아 거의 됐는데. 이걸 벌써 풀었다고? 아 근데 검토를 안 해가지고. 괜찮아요. 자, 정답을 외친 분이 정답 먼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42개입니다. 42개. 네. 풀어주세요. 먼저 첫날 6개를 접고 그다음 점점 4개씩 더 접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둘째 날은 뭐 10개, 셋째 날은
14개 이런 식으로 해서 총 29일 동안 접었어요. 그렇죠. 그럼 이걸 수열을 일반화하면 와. 4N 플러스 2가 나와요. 어허. N은 뭐죠, 그러면? N이 결국... 여기에 있는 날짜입니다. 날짜군요. 네. 그래서 이거를 시그마로 하면 K가 1부터 시그마가 나왔어요. 29까지 4K 더하기 2를 하면 4 곱하기 2분의 20, 그냥 공식을 넣으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아, 속도가 느렸어, 속도가. 이걸 계산하면 총 1,798개를 광희가 접었어요. 그러면은 많이 접었네. 1,840개가 총 있으니까 1,840개에서 광희가 접은 1,798개를 빼줍니다. 이걸 왜 이렇게 빨리 풀었어요? 그러면 와, 진짜 천재다. 맞으면 42개가 나옵니다. 이게 만약에 정답이면 진짜 대단하다, 진짜. 자, 좋습니다. 어쨌든 저희 프로그램에서 시그마가 나왔습니다. 정답은 이승현 씨. 정답! 아, 오케이! 오케이.